응답하라 1992. 추억의 명곡 다시 듣기. 너에게 하고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가수를 소개하고 그 시절 이야기도 전해드리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1992년 7월에 발표된 감미로운 발라드곡 너에게 하고픈 말을 소환했는데요. 당시 밝고 세련된 멜로디로 대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이 노래의 가수는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 아니고 가수 이준석이고요. 그의 정규 데뷔 1집 타이틀곡이네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를 포함한 총 10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불멸의 가왕 조용필 형님이 전체 곡을 프로듀싱했고 이준석의 보컬과 코러스 어렌지까지 맡을 정도로 필기획이 야심차게 내놓은 음반이었는데요. 젊은 감각으로 만든 너에게 하고픈 말은 발표된 지 30년이나 지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이질감 없이 듣기 좋은 추억의 노래라 할 수 있어요. 이 곡은 부드러운 선율의 감각적인 편곡과 용필 형님이 직접 밀어주는 홍보까지 더해 젊은 층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받긴 했으나 저조한 앨범 판매량에 곡이 기대한 것만큼 크게 히트치진 못했는데요. 그의 가요계는 서태지와 아이들, 한진영, 신해철과 넥스트가 데뷔를 한 해였고 당시 신곡인 너에게 하고픈 말은 방송 3사 가요 프로 평균 30위권에 탑 10위권 내엔 한 번도 들지 못했을 만큼 반짝하고 그친 기운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곡은 잘 만들었는데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가요계에 워낙 큰 돌풍을 일으키며 KBS 가요 탭10 1위를 차지했고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이현우의 꿈, 유승범의 질투 등 연달아 나온 빅히트 발라드 곡들에 가려져 크게 뜨지 못했을 거란 추측을 하고요. 이 곡을 처음 들었던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첫 시작부에 나오는 스트링과 일렉피아노 멜로디 소리에 저는 전율을 느꼈는데 이런 전주는 이전 가요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었고 앨범에 수록된 다른 노래들도 다 괜찮아서 자주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992년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학생쯤 되면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이성 친구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땐 지금의 스마트폰과 이메일이 없었고 냉장고 휴대폰과 삐삐도 귀했던 시기라 좋아하는 여자애랑 남자애 앞에서 말도 못하고 손편지를 써서 수줍게 고백하던 추억이 있었고요. 노래방도 지금처럼 많이 없었고 부모님과 함께 가야 겨우 들어갔는데 처음 갔던 노래방 거기서 마이크를 처음 잡아봤고 가라오케 음향시설과 어두컴컴한 방이 어찌 그리 신기하던지 그땐 서비스로 테이프에 녹음까지 해줘서 집에서 카세트로 들어볼 수도 있었죠. 여느 또래들과 같이 순수했고 감수성 많았던 이 시기 저도 음악 듣는 귀가 트여서 많은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때 들었던 노래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음악 취향도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역시 저의 18번 곡 중 하나여서 대학 시절까지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는데요.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 중 아는 놈이 하나도 없는지 전부 눈만 껌뻑껌뻑거렸고 저 말고 다른 놈이 이 노래를 선곡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곡이 기억난다면 왕년의 음악 좀 들어본 분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90년대 그때를 보냈던 우리는 지금의 MZ세대들은 모르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와 아날로그 감성을 겪었고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4, 50대 중년으로 살아가다 보니 아련하게 옛 추억을 찾는 건 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당시 잘 나갔던 인기 가수 김원준의 친구이자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73년생 이준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돼 데뷔곡 너에게 하고픈 말을 불렀는데요. 이준석의 초등학교 친구인 발구라 블로그에 따르면 본명은 이재성, 초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꽤나 스타일리시했다는데 노래를 워낙 잘해서 장기자랑을 하면 친구들 모두가 가수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밴드부를 거쳐 가요계에 데뷔했다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다는 사실 외 알려진 근황은 없고요. 아무튼 미국에서 잘 지내고 좋은 소식도 들려주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